무한독서. 안녕하세요. 무한독서의 마이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두 권의 책만 읽었는데, 책이 워낙 좋아가지고 좀 자세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첫 번째 책은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90년생이 온다. 이몽택 작가님의 책이고요. 말 그대로 90년생이 이제 사회 진출해서 90년생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책인데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주 유용한 책이고요. 내용도 정말 알찼고 재밌었어요. 이몽택 작가님이 보니까 일단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네, 벌써 이런 것도 쓰시고 좀 비교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랑 나이도 같고 처음에 입사한 회사도 저랑 같더라고요. 대기업 어디 들어가셨는데 저도 그때쯤에 입사를 했는데 저는 이제 해외 채용이어가지고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에 있어서 외국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좀 취급을 안 해줘요. 뭐 아무래도 자기들은 이제 정당하게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편법으로 들어왔다 생각이기 때문에 뭐 승진에도 좀 한계가 있고 해서 저도 뭐한 3년 정도 근무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카이스트에 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책도 쓰고 강의도 많이 하시고요. 일단 90년생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데는 공시생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제 90년생들의 입시 준비생들의 거의 뭐 10명 중에 4명이 공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구급공무원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16년 공무원 구급공무원 공시생의 합격률이 1.8%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명은 아니고 1000명이 시험을 보면 18명이 붙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아마 더 낮아졌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한 1.5에서 1.1명 정도, 100명 보면 1명 정도 되겠죠? 그런데도 지금 공무원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공무원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나이 있는 사람들이나 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다 힘든 일안 하려고 하고 편하게 다 공무원 준비만 한다라고 뭐 흉을 보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뭐, 대기업 입사를 하거나 회사를 입사를 한다고 해도 계속 야근만 연속으로 야근만 하고 주말에도 근무를 하게 되고 상사를 봐도 뭐 정말 제대로 일하는 모습도 보이지도 않고 뭐 계속 그 윗사람들한테 뭐 예스 예스만 하고 그리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낮에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퇴근 시간에 막 열심히 하라고 그런 걸 보다가 이제 저녁에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을 찾아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공무원을 다 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 취업 시장에 있어서 자기의 모습을 찾기에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총세 가지 부로 나누는데 1부에서는 90년생들의 출현, 90년생들은 어떻게 등장하게 됐고 어떤 성장 배경을 가졌느냐. 일단 본격적인 모바일 세대고요. 그리고 본인의 이제 주체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속도, 그리고 효율성 그런 데다가 축점을 주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재미가 주가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90년생이 직원이 되었을 때, 90년생이라고 해도 지금 29살이에요. 이제 내년이면 90년생이 30살인데, 예, 그럼 90년대생들이 20대인 거죠. 90년생들이랑 일을 할때그전 세대랑 마찰들이 많은데. 서로의 입장 차이라든지 성향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3부에서는 90년대생이 소비자가 되었을 때, 이제 90년생들이 20대라고 했는데 20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그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90년생들이 앞으로 이제 소비의 주체가 되는데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공정함, 그리고 정직함을 우선적으로 중요시하고 그리고 호구를 안 당하는 거 그런 쪽으로 해서 예전에는 뭐좀 약간 뭐 편법이라든지 마케팅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정직하게 그런 기업에서 정직하게 접근을 해야지 오히려 더 올바른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이 책엔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90년대생이 온다라고 적혀 있지만 80년대, 70년대, 60년대 분들이 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책이고요. 사실 어느 세대에 있어서의 세대 차이는 항상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랑 나이가 있는 사람들끼리 의견 충돌은 항상
있어 왔는데, 특히 이번 세대에 있어서는 그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 간의 그 시대 변화가 너무 급격했기 때문에 너무 달라지게 돼서 세대 그 격차라든지 차이를 넘어서 이제 아예 대립을 해버리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서로의 그 성장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생각하는 패턴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꼭 읽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90년대생도 이 책을 읽으면 아, 본인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고 왜 이런 그 생각과 그 소비 패턴 그리고 뭐 생활 방식을 가지고 왔는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책은 에고라는 적이라는 책이고요. 그 책의 작가는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에고라는 게 영어긴 한데 그 한국어로 정확하게는 좀 번역이 애매하긴 한데 자신감, 자만심, 그리고 뭐 자기 그 주체 이상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기선 약간은 그 좋은 뜻이긴 하지만 약간은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뭐 고집, 아집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서 약간 자만심에 가까운 해석이 될것 같고요. 그 이제 자기 자신의 그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의 자기 이상이라든지 자존심이 있어야지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도 되고 열심히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지만 이게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피해 그리고 성공했을 때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를 이렇게 쭉 서술을 해놨어요. 여기 작가도 젊은 나이에 상당한 성공과 부를 축적했는데 한순간에 이제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정말 힘든 생활을 하다가 그 순간 삶의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하는데 정말 그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어, 뭐, 누구나 할수 있진 않지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실패한 상황에서 거기서 다시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삶이 정말 바뀌더라고요. 왜냐면 뭐, 누구나 성공했더라도 실패하는 순간이 오는데 거기서 무너지면 정말 실패하는 거고 거기서 일어나면 그 실패한 걸 되삼아서 더욱더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랑 예를 많이 들어놨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읽은 책이고 좋은 예시도 많았고요. 총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지는데 열망, 성공, 실패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예시들이 있었는데 정말 재밌게 읽었던 예시는 캐서린 그레이엄이라는 여자 이야기예요. 이게 이 사람 거의 뭐 진짜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데 아버지가 유진 메이어라는 사람인데 옛날 그러니까 미국 90년대 초반에 1900년대 초반에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서 33년에 워싱턴 포스트라는 신문사를 인수하게 돼요. 그리고 워낙 돈이 많아서 잘 살고 있다가 이제 캐서린은 그 아버지가 워낙 돈이 많으니까 되게 귀한 부잣집 딸로 잘 살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편한테 회사를 물려주게 돼요. 남편이 필립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인데 필립 그레이엄이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의 대표가 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점점 이상해진 거예요. 가소비도 하게 되고 뭐 이상한 것도 사고 의사결정도 막 엉뚱하게 내리고 결국엔 바람까지 피우고 사람들 아는 사람들 앞에서 캐서린 뭐 흉도 보고 그래서 막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정신병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병에 걸린 남편도 이제 뭐 보살펴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잠깐 한눈판 사이에 남편이 사냥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3년에 이제 갑자기 남편을 잃고 46살에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캐서린이 그때까지는 한 번도 경영에 참여를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워싱턴 포스트지의 사장이 되고요. 그때부터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포기를 팔고 이제 편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본인은 그 자기의 그 가족이 이루어놨던 걸 지키고 싶었던 그게 있어서 열심히 운영을 했는데 보수적인 이사회에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결정을 못 내리도록 하고 이제 이사회들은 좀더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걸 보고 젊은 편집자, 무명의 편집자를 편집장으로 올리고 그래서 이제 회사를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편집장이랑 기자들이 좀 기밀 문서를 입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발표를 하느냐 마느냐 그런 거 회의를 하는데 이 사진에서는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래도 이제 편집장이랑 이런 그래도 알려야 되니까 열심히
기사를 쓰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걸 알고 이제 계속 방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회사가 문을 닫을 뻔도 하고 주변에서도 뭐 견제가 들어오고 상당히 많은 압박이 들어오는데 이사회들은 그때 이제 버티다 이러다 회사 망하겠다 싶어서 주식을 다 팔고 이제 주식이 폭락하고 막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캐서린의 그 투자 상담사가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도 회사가 지금 뭐 외압에 대해서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문제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을 다시 사는 게 좋겠다 해서 자사주를 많이 매입을 하게 된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압박이 있었지만 결국에 그 사건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돼요. 그 사건이 바로 워터게이트라고 닉슨 대통령의 그 부정에 대한 발표였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이슈였죠. 그래서 그걸 발표하기 전까지 미국 정부에서도 엄청난 그 공작이 있었대요. 근데 그걸 해치고 워터게이트를 발표를 하게 되고 결국 닉슨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하고요. 그리고 이때 옆에서 좀 조언을 해주고 도와줬던 젊은 투자 상담사도 워렌 버핏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옆에서 젊은 나이에 캐서린을 보좌해주면서 뭐 투자에 대해서 도와주고 캐서린 또 이런 위기를 다 극복하고 워터게이트도 발표하고 워싱턴 포스트도 계속 잘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역사적이었던 사람도 예를 많이 들어놔서 정말 재밌게 읽었고요. 사실 성공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책이니까 꼭 읽어보시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두 권의 책을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도 지금 또 좋은 책들을 몇개 읽고 있으니까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